거는 제가 흔히 요리를 아주 가볍게 들어서 그릇에 담을 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. 요리를 왜 담다 보면은 어머님들 예쁘게 담으려고 하면 담으려고 할수록 요리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죠? 예. 네. 그래서 보통 요리를 가볍게 들어서 훅 담는 거를 저는 공기반 요리반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콩나물이나 이런 거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가볍게 들어서 훅 넣는다. 네.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요. 그러니까요. 보통 주부들은 그 손이 크고 이렇게 하니까 요리를 가득 담아서 꾹꾹 눌러. 그게 미덕이잖아요. 쉽게 담는 게. 그렇게 담으면 보통 이제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들이 있어요. 그 무게들이 이제 점점 가라앉으면서 약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블럭 장난감처럼 끼워 맞춰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요리가 답답하고 무겁고 둔탁하게 느껴지는 거죠. 물도 나오고. 네, 그래서 젓가락으로 결국 뒤적뒤적해서 먹게 되잖아요. 네, 좋지 맞아요. 않은 것 같아요. 해볼게요. 그러면 콩나물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공기반, 그 다음에 요리반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 비교가 쉽게 되려면 이혜은 씨가 먼저 평소에 무치시는 대로 콩나물을 평소에 한번. 그래요? 일반적인 대로 공기반, 요리반 그거 잠시 잊고 제가 평소에 어떻게 하냐면요. 이혜은 씨 저 긴장하셨어요? 네, 긴장돼요. 사실 이게 콩나물과 이게 재료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콩나물 자주 해먹 요리잖아요. 네. 이렇게 쓱쓱쓱 꾹꾹 눌러야지 양념도 잘 배고 그렇죠? 맛있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꾹꾹꾹이 힘을 줘서 이렇게 힘을 조물조물. 줘서 이렇게 조물조물 하거든요. 근데 콩나물이 으깨지는 건 아니죠? 근데 맛있게 무치시는 것 같아요. 네. 보통 어머님들이 이렇게 힘을 줘가면서 약간 양념이 잘 배어들어라 이런 마음으로 무치시잖아요. 근데 걔네를 그렇게 무치신다고 해서 양념이 안으로 쏙 배는 거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오히려 힘이 들어감으로 해서 약간 채소가 숨이 죽고 그리고 물이 생기는 약간 약간 악영향을 끼친다고 해야 되나? 제 콩나물 좀 물이 많이 생기기는 해요, 선생님. 그래서 이번에 김상영 선생님 걸 볼게요. 네. 재료들을 아주 가볍게 일단 위에다가 뿌려주시고요. 네. 이때 미나리죠, 저 파란 거. 아, 네, 미나리 들어갔어요. 또 미나리까지. 저만 넣었어요. 제 거에는 안 넣어주시고. 저만 넣었어요. 네. 그래서 얘를 가볍게 묻혀주시는 거야. 가볍게. 손으로 안 하고. 네. 젓가락으로 정말 쓱쓱, 아이고, 비비기만 하네요. 근데 이거를 손으로 가볍게 해주셔도 돼요. 약간 공기랑 섞듯이, 약간. 그렇게 해서 이제 쓱 담아주시면 되는 거예요. 아, 그 콩나물이 축 처져 있지 않고요. 모양이 그대로 탱글탱글하게 살아있어요. 네, 그럼 이 콩나물 한번 담아볼까요? 담아볼까요? 네. 어머님도 이거 담는 거 보면, 에이, 뭐야, 별거 아니네. 이러실 수는 있어요. 네. 근데 은근히, 아, 이거를 훅 담아서 이렇게 담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그 훅이 어떤 건지. 그 훅이라는 건 제가 보여드릴게요. 제가 알려드릴게요. 네. 그냥 절세를 부으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확. 그러면 확. 자, 어떻게 담는지. 자, 이렇게 해서 손으로 공기랑 한두 번 섞어주세요. 조심스럽게. 네. 그리고 나서 한쪽에 담는 거예요.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가운데로 좀 몰아주시고 네. 약간 색감이 좀 잘 나오게 네. 이혜은 씨는 이제 아까 팍팍 묻혔잖아요. 네. 그런 다음에 약간 여기에 미나리가 들어갔으니까 미나리가 들어가니까. 미나리 썼어요 약간 이 느낌으로 이파리를 한 두 개 정도 사실 이 이파리 안 먹고 버리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줄기만 먹죠. 예. 자.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올리시고 깨소금은 편하게 그냥 위에서 흩뿌린다는 생각으로 약간 도마에 떨어져도 좀 가까이 대주시겠어요? 살짝 흩뿌려서 고급 요리 같죠? 이렇게 담아내시면 정말 이러시기예요 선생님. 저의 거는 다 비교해드릴게요. 자, 저는 비교해서 보여드립니다. 자, 이혜은 씨 콩나물. 아, 저도 처음에 쌓았어요. 쌓았는데 이게 점점 가라앉았어요. 네. 아, 이렇게 해서 콩나물을 담아봤습니다. 참, 이런 거 보면 요리의 세계에도 뭐 끝이 없는 것 같아요. 요리에도 정말 공기가 이렇게 중요한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. 그러네요. 그러면 이렇게 콩나물 이외에 이렇게 공기반 요리반에서 또 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공기반 요리반은 거의 모든 요리에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
특히 생채 무침이나 지금처럼 나물이나 뭐 샐러드 아니면 잡채 같은 것들 가볍게 들어서 이렇게 훅 잡채 역시도 담아주시면 오히려 파릇파릇함이 살아나요.